주말 일요일만 되면은 네. 이 렌트카 이 바, 저 빌려가 대회했던 네. 것들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여기 북새통 정신없이 차 막혀서 심지어 이제 비행기 티켓팅에도 시간 오버되는 손님들도 왕왕 있고 엉망이에요 네. 공항이.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런데 그린 시설 같은 거 좀 해고 이거 좀 덜 내서 주차장 저 렌트카 주차장 같은 거 좀 밖으로 하면 얼마 좋습니까? 네. 여기 혼잡스러지지도 않고 이게 국제공항인데 네. 그런 걸 좀 가서 좀 얘기해야지. 이거 뭐 저 국회의원 여기 유세한다고 아유 공항 어떻게 해결했지만 웃기는 거예요. 국회의원이 뭘 합니까? 아무것도 못하지. 자기들 세미나 받아먹으려고 혈안이 돼. 나중에 저 늘려주는 거 연금이나 저 받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이런 거 아닙니까? 뭐 입건 개입이나 하고 해서 좀 어떻게 한미천 잡아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?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국회의원 출마하는 애들이 걔네들이 정말로 사회봉사하고 할 수 있다면 아무 이름도 안 알리고 뒤에서 좀 어두운데 좀 이제 밝혀주고 그래야 그게 정말로 사회봉사하고 저 국가를 위해서 이러는 사람들 아니냐 말이야. 그 저거 요즘 하는 행태 보면은 정말 화가 나요. 그 국회의원들한테는